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7일이고요. 자 이제 금요일을 향해서 열심히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두 가지를 간단히 복습함으로써 네, 오늘의 전대현의 문장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들 다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코멘트란에 댓글란에 이제 이렇게 남기시면서 연습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다 연습하신 게 되겠죠. 잘하셨고요. Good for you. 잘하셨고요. 이제 첫 번째 표현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배웠던 거. 첫 번째 표현이 뭐였냐면은 뭐 이런 데서 전제를 걸었었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노래를 불렀을 때 그들은 야유하기 시작했어. 해서 영어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들은 시작했다. They started 야유하는 것을 booing. They started booing. 그들은 야유하기 시작했어. They started booing 정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 가 밥맛이래 정도 영어 표현. 그래서 걔는 그렇다. He is 밥맛인 obnoxious. 합치게 되면은 He is obnoxious. He is so obnoxious that I don't even wanna talk with him. 너무 밥맛이라서 난 걔랑 말도 섞기 싫어. 정도 표현까지 제가 어제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표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표현은 일단 첫 번째 표현은 뭐를 준비를 했냐면요. as is 용법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s is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만큼 뭐뭐하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더 뭐뭐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equal, 그러니까는 즉 뭐뭐 딱 뭐뭐만큼 뭐뭐하다 정도의 개념이라는 거 잡고 가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장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EBS Easy English에서 퍼와봤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일단은 대표 문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지 않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한번 수수수수수 뵙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정도가 되겠고요. 덩어리를 잘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면요. might가 뭐뭐 일런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조동사라는 거 알고도 계시죠? 그래서 그건 it might not be,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다시,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It might not be,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거는 할 것 같지 않다.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아시겠나요? 이 덩어리가 제가 한번 세 번 정도 연습을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감을 잡아보시고요.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죠? Are you ready? 갑니다.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아요.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아요.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아요.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합쳐볼게요.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덩어리 그대로 던져드릴 테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턴으로 as usual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갑니다. 그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한 번만 더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잘하셨어요. 합쳐서 해봐요. 네.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잘하셨어요. 정리해보면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It might not be.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정도까지 표현을 첫 번째 표현 한번 배워봤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네,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글로 이제 하면은 어떤 정도 뜻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그 말을 거절하겠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거절하겠어? 정도의 표현이고요. 숨이 차요. 네,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거절하겠어 정도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뭐 하겠어라고 할 때
How can I 하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How can I 다음에 동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거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쓰라고 할 때 뭐 reject도 있고 여러 가지 동사가 있겠지만 정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ay no to that. 그것에 to that 그것에 say no 거절 say no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해서 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say no라고 how can I 할 수 있겠어. 다시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것 어디에 to that 그것에 합치게 되면은 how can I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그래서 한글로 의미를 정하자면은 야 내가 어떻게 그 말에 거절할 수 있겠어?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발음 주의하실 게 How can I say no to that도 맞고요. 근데 to가 이제 미국식 발음일 때 no to that이 연음이 되면은 no to that, no to that 정도로도 연음이 된다는 거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no to that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덩어리 제가 다시 한번 잘라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 듣고 곧바로 여러분 단어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How can I? 그 말을 거절하는 것. Say no to that.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How can I? 그것에 거절하는 것을. Say no to that. 마지막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How can I? 그것에 거절하는 것을. 그것에 no라고 말하는 것을. Say no to that. Say no to that. 합쳐볼게요. How can I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덩어리 잘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준비되었죠? Here we go.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것에 거절하는 것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것에 거절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잘하셨어요. 정리해보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영어로 How can I? 그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 즉,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Say no to that or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정도 표현까지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 까지 한번 오늘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숨이 차요. 네, 연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 오늘 배웠던 표현 두 가지 간단히 복습해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표현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지 않네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두 덩어리 잘라서 했었고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It might not be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as difficult as you think. 합치면은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It might not be as difficult as you think. 정도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은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 정도의 의역이 됐었고요. 직역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에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정도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쉽게 외워서 두 덩으로 잘라봤었고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How can I? 그것에 거절하는 것. 그것은 그것에 no라고 대답하는 것.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How can I say no to that? 정도의 표현까지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들 따라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포맷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따라 하실 수 있는 포맷으로 최대한 조금씩, 네, 유도리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처음 이제 영상 만든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맨날 이제 꼬박꼬박 올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뭐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 영상을 처음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대관입니다. 네,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 지금 되돌아보면은 하루 두 문장씩이었다 해도 60문장이 넘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양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꾸준히 하면은 정말 많이 늘고 하니까 진짜 언어 공부에는 왜 진짜 consistency is the key thing. 그러니까 정말 꾸준한 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건이었고요. 뭐 궁금한 거 계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뭐 아니면은 방명록 아니면 남겨주시고요. 네, 뭐 의든동 하여튼 네,
항상 고맙습니다. 그 뭐 이제 사투리도 쓰고 하는데고 막 네. 잘 재밌게 들어봐 주시고 해가가 이제 더 할 맛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께네. 뭐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제 공부 같이 했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고마 좋을 것 같니데. 그 뭐 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막 네. 제 내건이 언니 이 말이 가끔 이게 사투리 쓰다 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주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막 그 막 아 근게 말이여 막 이렇게 막 전라도 사투리도 섞이고 하는데 어쨌건 최대한 재밌고 즐겁게 유쾌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대건이었고요. 내일 더 좋은 표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